의사소통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드라시 지미니아 자붓 연재. 스파시오. 갑자기 러시아어 배우고 싶어지네요. 처음 본 것 같아, 좀 전에. 네, 그냥 전에. 하는데 예. 막 그렇게 시키면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키지 말자. 우리 소년제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꼭 시켜야 돼요? 소년제 양은 정말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에 그 표정 있잖아요. 날라로스 선수인데요. 선수들의 대회 입장 순간 과장된 몸짓과 표정의 의미 궁금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원래 저렇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괜찮은데요? 예? 그런 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표정들인가요? 정말 긴장되고 정말 극도의 긴장인 순간이기 때문에 뭔가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게 하는 각오의 표정이에요. 이 순간도 긴장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 전혀 긴장 안 돼요? 저만 긴장되는군요. 제가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리듬 체조 선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광고와 예능에서도 넘치는 끼와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소년제 양.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뭐 방송이나 광고 같은 것들은 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하면은 오히려 뭐 재미있을 때도 있고 또 색다른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TV로 저기 본인 나오는 거를 좀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안 봐요. 못 보겠어가지고 잘 안 보고 뭐 친한 친구들은 막 놀리죠. 뭐라고 놀려? 소녀제 선수 나오는데 뭘 놀려요? 그냥 막 광고 같은 거 따라하기도 하고. 아, 요거? 예? 저거? 요거 많이 놀릴 것 같은데 요즘에? 자네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녀제 쇼 깜찍 댄스. 저도 이 댄스에 푹 빠졌었거든요. 자,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소년제 양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죠. 바로 셀카 요정. 그냥 많이 찍어보면 다작을 하나 정도는 셀카 요정 좋은데요.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다작을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밑에서는 절대 안 찍죠. 아, 이렇게는 안 찍어요? 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V자 주로? 네. 이렇게?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아, 이렇게 잘 안 해요? 안 어울리나요, 아저씨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친구들이랑 같이 뭐 멀리는 아니라도 뭐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이번에 9월 말에 이제 또 연고전도 있고 하니까 앞장서서 이렇게 응원을 펼칠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영락 없는 20살 소녀 소년제 양. 그래서 더 궁금한 또 한 가지 바로 이상형. 궁금합니다. 이승기, 송중기. 송중기 씨. 송중기 씨. 네. 이광수 씨하고 김세현 씨. 편하게. 이건 진짜 어렵다. 원빈 강동원이. 아, 어렵네요. 아, 어렵네요. 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아, 이거 저도 어려운데. 강동원 씨. 네, 원빈 씨는 이미. 최종 선발된 꽃미남 3인방 소년제 양의 이상형은? 저는 송중기 씨요. 세종이 송중기 씨? 인증샷 드립니다. 송중기 씨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근데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힘내세요. 파이팅. 좋으시겠어요. 야, 군대가 있는데도 부럽네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더 멋진 리듬체조 선수로서 또 좋은 모습으로 다음 시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제 팬입니다. 아, 웃음이 정말 예뻐요. 예. 저 똑같이 생긴 딸을 낳을 수만 있다면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예. 한번 좀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렵겠네요. 네. 네. 수용 씨도 그 셀카 트레이드마크 있잖아요. 저는 뭐 네. 보정해서 잘 뭐 귀엽, 어머, 예쁘지? 괜히 했네요. 정말 오늘 이상하게 다들 재미가 없네요. 네. 너무 비교되네요. 자, 지영 씨. 네, 이제 한반기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30대, 40대, 50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추억이 새록새록 돋고요. 젊은 분들은 귀한 영상, 아주 재미있는 화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년 전으로 추억 여행입니다. 다 같이 가가가. 뭐 해도 재미없네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잘 자. 메이크업 써.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예쁘셨어요, 지옥 씨 혼자. 네. TV 광고
시대를 말하다 추억의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956년부터 시작된 TV 광고는 흑백 시대였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를 풀어잡았습니다. 68년 콜라 음료 광고는 바로 이분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등 정말 예뻤죠. 콜라를 주세요.